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상포진 완치훈련입니다. 대상포진. 처음엔 되게 말이 어려웠는데요.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요. 요즘 뭐 너나 나나 뭐 이웃집 뭐 걸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거의 이 용어가 어려운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그전엔 그렇게 흔치 않았던 병이거든요. 대상포진이. 근데 요즘은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흔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원래는요, 또 고령자,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걸렸는데요. 요즘은요, 20, 30대도 걸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고 있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요, 네,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날까요? 네, 오늘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대상포진은요, 어렸을 때 이제 수두라는 병 아시죠? 네, 수두라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바리셀라 조스터, 네, 영어로 좀 어렵죠?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요, 한국인이면은요, 한국에 살면은요, 거의 100%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립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 걸리면은요, 거의 이 증세가 없어요. 뭐, 감기 증세가 약간 있던가, 아예 없던가, 네, 수두를 뭐 심하게, 수두 걸렸다 그래서 아는 애들을 좀 보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서 정말 수두라는 증상을 일으킨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수두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두, 아까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요, 수두라는 증상을 일으키거나 뭐 아무 증상이 없거나 간에 이게 살아남습니다. 네, 살아남아서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요, 신경에 삽니다. 신경에. 네, 신경에 이제 대충 어디 사냐면 신경절이라는 데 되게 많이 사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 옆에 이게 신경이 나와서 뭉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주로 삽니다. 네, 여기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게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이러스가 병이 아니고요. 내 저항이 떨어지는 게 병이죠. 이게 다시 활기를 쳐서 이게 이제 신경절에 있다가 신경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경 끝에 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증식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기는 부위가요. 이게 이제 척추에 생기는데 이제 척추 신경이 이제 주로 몸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슴 부위, 앞으로 가는 가슴 부위라든지 아니면 등 부위. 예, 등으로 가든지 가슴으로 오든지 척추 신경이 또 어디에도 가냐면은 얼굴에도 가고요. 둔부에도 가요. 근데 둔부 뭐 다리에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둔부, 얼굴, 보통은 몸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대상포진이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인데요. 증상이라고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피부의 병변. 네, 피부에 보면은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이제 띠같이 띠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몽글몽글하게 생기는데요. 그게요. 이게 보통 이게 습진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몽글몽글한 이렇게 수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습진같이 보이는데 습진은 가렵잖아요. 근데 가렵지가 않고요. 가려운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게 따끔따끔따끔해요. 네. 그래서 딱 두 가지 증세입니다. 발진과 통증,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발진과 통증, 뭐 좀 이렇게 신경통이죠. 말하자면 신경이 염치니까. 그래서 신경통이 좀 아프잖아요. 그 정도로 따끔따끔한 게 아픕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나요. 네, 그냥 뭐 조금 있다가 그냥 나버리거든요. 보통 길어봐야 뭐 한 2, 3주입니다. 특별히 내가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한번 주위에서 보세요. 보면은 그렇게 심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약간 앓다가 통증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그냥 낫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TV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끔찍한 것만 보여줘요. 네, 그리고 뭐 무지 아프다 이런 얘기만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오겠죠. 근데 대상포진이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경우는 극히 또 적은 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보기에 흉측하게 보여도요, 깨끗하게 낫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전혀 놀라실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다고 하더라도 빨리 낫기를 하자고요. 빨리 낫기,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완치 훈련입니다. 네, 내가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그럼 빨리 낫기를 하려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지속되면은 대상포진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 후유증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놔도 계속 그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계속 아픕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걸 심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그런, 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저항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내 저항력이 계속 떨어져 있으면은 병이 오래 가거나 후유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빨리 낫기는 뭐예요? 원인을 빨리 없애는 거죠. 그 원인은요,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첫째가 힘듦. 두 번째가 예민한 몸마음, 세 번째가 비숙면, 네 번째가 TV, PC, 스마트폰 오래 하기, 네, 다섯 번째가 불규칙적인 생활, 네, 여섯 번째가 운동 부족, 일곱 번째가 술, 담배 등입니다. 이런 게 뭐 나한테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내 저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빼놨네요. 그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뭔가 불만이 많잖아요. 내가 싫어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걱정이 많잖아요. 이래도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성포진에 걸렸어요. 아, 나 이병 걸리고 너무 싫어. 이건 나중에 후유증 될까 봐 두려워해. 이 감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네, 그게 다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을 아셨으니 뭐 대상포진 빨리 낫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완치훈련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뭐 아플 테면 아파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날 건데요 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요 정말 빨리 납니다. 그런데요, 내가 빨리 나야 되는데 라고 하잖아요. 조급해 하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날 생각하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뭐 이게 제가 2, 3주라 그랬잖아요. 2, 3주 기다리면은 이게 기다림이 또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가거든요. 왜 2, 3주 만에 안 났나? 닥터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자기가 스스로 더 길게 가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뭐 날 아플 때만 아파봐라 그러면 정말 첫 번째가 빨리 났습니다. 네, 그거를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문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문제시. 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시를 해요. 네, 문제시를 하니까 이 문제시가 다시 저항력 약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 그거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원인을 해결하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원인을 해결해야 빨리 저항력을 되돌리게 되는 거죠. 원인을 해결하는데 기본 훈련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몸만 회복 훈련, 그 다음에 둔감 훈련, 쉼, 숙면 훈련, 그리고 TV, PC, 스마트폰 덜 하기. 요건 이제 기본 훈련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힘듦은요, 일 쉽게 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 해결을 해보세요. 정말 빨리 났습니다. 대상포진 완치 훈련을 빨리 낫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상포진 백신이라는 거는요, 옛날에 그 수두 어렸을 때 맞았던 수두 백신과 똑같은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훨씬 용량이 커요. 왜 용량이 커요? 어렸을 때는요 조금만 맞아도 내 면역력이 커집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맞잖아요. 그러면 크게 맞았는데도 면역력 이게 생성이 적어집니다. 고용량으로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신 부작용이 크죠. 그러니까 효과는 떨어지고 어렸을 때 맞았던 수두보다는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은 대신 큰 게 이게 바로 대상포진 백신이죠. 자, 이미 아는 사람들이 대상포진 백신을 찾더라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상포진을 앓고서 2년 내에 대상포진을 다시 앓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평생 대상포진이 재발하는 경우도요, 그냥 1 내지 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대상포진을 앓는데 내가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다고 대상포진이 빨리 낫기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앞으로 안 걸리려고 하는 거지 그런다고 빨리 낫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내가 대상포진 앓은 사람들은요, 사실 대상포진 백신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맞고 싶으시면은요,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1년 후에 맞으시면 됩니다. 네, 물론 특별하게 내가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맞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대상포진 이미 앓은 사람들은 거의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상포진을 일반인한테 권장합니다. 50세 이상은 뭐 거의 무조건 맞아라.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권장을 하죠. 그런데요, 전체 평균 효과를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뭐, 그래서 뭐, 60대가 되면 뭐 40%, 70대가 되면 30%, 80%가 되면 효과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늘어나죠. 네, 지금 이 부작용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했던 대규모 연구입니다. 하여튼 아주 큰 부작용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짜 주사를 맞은 사람과 진짜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 부작용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또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 연구는 돼 있어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는요. 네, 그렇게 대규모 연구를 할 정도의 우리가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그랬다라는 걸 우리가 인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 이 남의 나라에, 그러니까 대개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효과 있는 것보다 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비쌀 뿐더러 효과도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또 부작용도 많습니다. 정말 이걸 맞아야 될까요? 그게 이제 이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감기도요, 약 먹으면 2주, 그냥 앓으면 1주라고 하잖아. 이게 농담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약과 시술에 의존하면은요, 그 증세는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병이 오래 가죠. 근데 내가 하면은 증세는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빨리 낫습니다.